네. 어떻게 후보 단일화 과정이 일단은 25일이 데드라인이죠. 네. 예, 그때까지 순탄이 잘될것 같습니까? 뭐 아직 한 2주가량 남았는데요. 네. 2주가량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정치공동선언과 두 네. 개의 정책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11일 날 양쪽 캠프에서 동시에 정책을 발표했는데 네. 그 정책도 이제 협의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그거는 크게 어렵진 않다고 저는 보고요. 나머지 이제 협상 안에 대해서도 이번 주 안에 마무리가 돼야 다음 주에 뭐 실행을 좀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까지는 좀 마무리가 되지 새정치 않아야 된다고 공동선언물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정치개혁에 대한 네, 문제이고, 정치개혁.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외교 정책이라든가 교육 정책, 뭐 경제 정책 이거에 그두 대한, 가지로 나눠 네.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제와 복지. 그렇지. 이쪽에서는 경제와 이제 복지. 지금 시대 정신인 그 경제 민주화 문제하고 네. 일자리 문제하고 복지 문제를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외교 안보 정책팀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남북 아, 관계와 거기도 또 둘로 나눠져 있습니까? 정책팀이 크게 두 개로 그러면 나눠져 있죠. 새정치 공동선언 그 팀도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별도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세 개입니까, 협상팀이 총? 네 개입니다. 네 개. 아, 그리고 단일화 협상팀. 그렇죠. 네. 가장 또 국민이 관심 있는 게이 단일화 협상팀인데. 이 맞습니다. 단일화 협상팀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알파가 혹시 모바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알파는? 아, 알파라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이번 주 안에 좀 마무리를 해야 다음 주 실행을 할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건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알파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 모바일이네요, 그러면. 아, 모바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 여러 많은 가지 방법이 국민이 있죠. 참여하는 게, 그럼 뭐 지금 현재 투표할 수도 없는 거고, 뭐 네. 모바일이 되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방법을 아이디어를 짜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네. 서로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의해보고 그리고 이제 서로 협상 과정에서 이제 한발 물러서서 또 국민을 많이 참여시키는 방법,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겠죠. 여론조사 문항 가지고도 엄청 서로 의견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좀 가닥이 잡혀 가고 있습니다. 요 가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 오늘 내일은 이제 원칙과 방향, 그다음에 안들을 다 올려놓고 그것이 이제 여론조사가 확정됐을 때 사실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언론에서도 네, 질문이 왔는데, 궁금한데, 예, 네, 그건 지금 지금, 조금 성급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한참 다투니까. 아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선택 문제인데요. 네. 사실 오늘 이제 캠프 관계자가 오늘 오전에 역선택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은 있지 않습니다. 이건 그 연구 논문에도 나오고요. 첫 번째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없을 때는 두 번째 지지자한테 가는 거죠.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그 1, 2분 안에 일어나는 건데, 어? 내가 지지하는 A라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아, 이건 그럼 상대 측 여론조사구나. 그러면 우리 후보한테 유리하게 이 후보를 찍겠다. 이러한 결과는 없습니다. 역선택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일리가 있는 얘기. 네. 사실 그건 연구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그걸 쉽지 누르지는 않습니다. 않거든요. 아, 이거 연구 아, 논문에 어느 나와 있습니다. 후보가 박근혜 후보하고 상대하면 더 유리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건 완전히 거의 정치학자 수준의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하죠, 그냥 그죠? 근데 그 역선택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한 가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도 보수층들이 그 박근혜 후보를 찍는 부분이 있겠죠. 저희나 안철수 후보를 찍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 분들이 박근혜 후보가 없을 때는 안정감을 보는 층이 2층이라고 봅니다. 안정감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찍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러니까 역선택은 없다는 거죠. 또 역선택도 있고요. 막 역선택 막 설명하다 보면 역선택도 있고 아이, 그거는 머리가 또 너무 어지럽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역선택은 없다. 그냥 네네. 여론조사에 된다 이런 얘기네. 자, 문재인 후보가 안 후보 측은 결코 비방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서 안 후보는 우리가 껴안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면서요. 아니, 불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저희가 뭐 저자세라는 얘기도 표현이 나오긴 네.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후보자께서는 항상 이 정의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대 측이 경쟁자이긴 하지만 함께 가야 될 파트너다. 그래서 수용하고 포용하고 같이 가야 되는 상대인데 지금 그 디테일에 뭐가 있다고 말씀을 우리 후보자님이 하셨잖아요. 네. 악마가 숨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네. 뭐냐면 작은 곳의 차이에서 다투지 말고 크게 보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단일화 과정의 진정성으로 가자는 거지, 거기서 작은 거를 가지고 이견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신 네, 거죠. 이거는 뭐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삶에도 많아요. 아, 큰 걸 보고 가야 되는데 더 조그만 네, 것 때문에 네, 네. 쪼개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혼식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